정답하시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대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은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무엇이며 그 뜻에 따른 마스터 플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훤히 알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을 때에 소망 속에 즐거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바쳐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주님이 친히 축복하셔서 주님의 놀란 역사대로 사용하시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의 능력에 함께하시며 또 바친 손길에게 함께하셔서 백배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가르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이 사실은 환란과 그 후에 땅이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이 사는 이것에 거의 대부분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살기 때문에 은혜 시대, 우리가 받은 요 은혜만 생각하는데 이 은혜 시대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계시해서 참 이 죄로 물들어 파괴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잉태케 해서 참 놀라운 그 통치자들로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새 예루살렘에 참 그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건데, 사실은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지 우리 구원의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분이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 선지자로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결론이 왕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회복하셔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신구약 66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답이 전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심지어는 복음서까지, 또 사도바울 서신까지, 베드로 서신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앞에 거를 모르면은 어렵고, 앞에 말씀을 연결시키면 너무나 쉽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중국에 있는 문둥이촌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그 테이블 들었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중국 가가지고 성경 전체를 밤낮으로 공부시켜보니까 6개월 걸리더라고요. 6개월. 우리 지금 대충대충 하는데 거의 3개월이 됐거든요. 밤낮으로 하는데 6개월 걸리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 그렇게 해서 말씀 전체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또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사경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워낙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아버지의 뜻은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대장경륜으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지는 통일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고 이것은 대장경륜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고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어서 그 와중에 우리를 이렇게 잉태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천년왕국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구약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게. 천년왕국에 어떻게 될 게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면은 여기 창세기 20장에 잠깐 나오는 천년 하는 것만 보게 되면은 이게 뭐 뚱딴지 같이 갑자기 천년이 나오니까 아까도 찬송 속에 나오지만 억만 세월이 뭐 하루 같다는 게 거기 영어로 보면은 a thousand age로 돼 있어요. 천년을 그냥 억만으로 그냥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천년에 나왔는지 그리고 천년이 왜 여기 여섯 번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섯 번이 지나면은 일곱 번째 천년이 진짜 안식일이 되는데 하나님도 쉬고 우리도 쉬고 우리는 전도를 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도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참 인내심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그때나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옛날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결국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15장 18절로 19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했죠.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 강입니다. 아프리카까지 포함되는 거죠. 큰 유프라데스 강 동쪽으로 저 지금 이란 이라크까지 전부 포함해서 중동 땅 전체를 네 씨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언제 이루셨는가 하면요. 다윗 왕 때에 팔레스타인과 전쟁에서 회복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8장 3절에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솔로몬 왕 때 와가지고 열왕기상 4장 2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모든 왕국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모든 세상 왕국을 다스렸다. 바로 솔로몬은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강에서부터 팔레스타인의 땅과 이집트 강까지 다 다스렸다. 결국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그대로 그때는 차지됐고 모든 왕국들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가져오며 솔로몬을 평생 동안 섬겼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똑같이 온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 땅을 차지할 것이다. 솔로몬이 차지한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을 다스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이스라엘의 땅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한 분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천년 기간에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인데 그 성전에 아주 정확하게 방이 몇 개고 치수가 몇 개고까지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 그런데 여기 제사드리는 게 나오니까 신학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예수님이 오시면 제사는 안 드릴 텐데, 이상하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걸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쭉 성전이 나오죠. 그래서 47장에 가보면은 그 성전 밑에서 생수,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아, 모든 그 참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살아나고 어부들이 쓸 것이다. 그리고 강가로 이편저편에는 열두 실과를 맺는 과실나무들이 있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이게 나오죠. 그건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 엄청난 역사가 나온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48장에부터 보게 되면은 그 지파들 하나하나에게 말이죠. 하나하나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여기 2절 보게 되면은 단의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그 1절에 보면은 이제 지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북쪽 끝에서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 즉 하맛까지 이르러 북쪽 다마스카스의 경계 하살 에논과 하맛 지역 지경까지는 이것은 동편에서 서편에 있는 것이요 단의 몫이라. 단 지파가 끊어졌습니다. 사실 우상을 섬기다가 뱀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다가 단 지파가 끊어졌는데 그래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환난 때 단 지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다시 다 회개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도말하기 때문에 단 지파가 다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지파의 이름들이 다 다른 겁니다. 여호수아가 저기 가나안 땅 데려갈 때 지파의 이름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파의 이름과 여기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지파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특별히 참 먼저 애굽 가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 몫을 줬습니다.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이 건축되고 주님이 거기 앉아계시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넓은 땅 지금은 중동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넓은 땅을 전부 분배한 후에 35절 보겠습니다. 48장 35절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 사면에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개혁성에 보면 여호와 산마라고 되어 있죠. 산마란 뜻이 거기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호와 산마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풀어서 이거를 번역해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동안에. 네?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40장부터 48절까지는 참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지어질지 휴거되기 전에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옛날부터 벌써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화강암들이 비밀리에 배로 실려나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어떤 사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이 잘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의 그 성전의 규모까지도 전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읽어보세요. 나중에 40장부터 48장까지 47장까지 전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새 예루살렘도 아니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보석으로 되어 있죠. 이건 새 예루살렘도 아니고 구약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도 아닙니다. 치수 자체도 다릅니다. 치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었던 헤롯 성전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주님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 성읍에는 벽이 없어요. 벽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성읍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없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필요 없다. 성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에? 성전이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넘어가 보면 미리 보면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나 구약시대 솔로몬 왕 때 성전도 아닌데 이걸 신학자들이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에스겔서의 40장부터 47장에 나오는 성전이 뭔지를 깜깜하게 모르는 거죠. 지나간 걸로 다 해놓는 거예요. 지난 걸.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전부 기록해놨는데 지나갔다고 하니까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거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관한 것인지 잘 나누어서 보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는데 세계사를 배우는데 뒤에 외우기를 외웠는데 시험에 문제 났는데 알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때 바벨론 왕 때 건지 아시리아 때 건지 그리고 국내 역사를 공부할 때 이게 신라시대 건지 백제시대 건지 이게 까리까리 해가지고 거꾸로 써가지고 틀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성경을 잘 나누어서 이 말씀이 어느 때 어느 시를 위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증거하기를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이게 또 이 말씀이 자기 입을 통해 나가게 나가는데 이게 어느 때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했다. 근데 몰랐다 그랬죠. 그리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훤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계시들은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계시됐기 때문에 옛날 칼빈 시대 그때보다도 지금 평신도들이 오히려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과 또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성경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았죠. 컴퓨터도 없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정말 위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한 세대 이 은혜 시대로 보기엔 좁은 눈이 있기 때문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옛날 다윗도 예수를 믿었다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믿습니까? 오실 예수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었고 그때 사람들은 오신 예수를 믿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대부분은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서신서에는 이 반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탄생시키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을 싹 준비해 놓고 신부를 만들어 놓은 거지 대부분은 전체가 환란 이후부터 천연왕국 영원세계에 이르는 말씀을 써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장면은 십자가를 회상하는 국가적인 속죄입니다. 이게 국가적인 속죄. 예? 그들은 스가랴서 나온 거 보면은 엄청나게 애통한다고 그랬거든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에 있을 때 또 성전을 져놓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염소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은혜 보좌 위에다 부을 때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너희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면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처럼 유대인들의 모든 죄들이 사해지는 그러한 희생제물을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45장 17절에 보면 납니다. 에스겔 45장 17절에 보면 희생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세 달과 안식일에 나옵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요. 우리 이사야 66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도 신구약을 합쳐놓은 그러한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66장인데 66권이요 40장까지는 심판에 나와 있고 39장까지는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편 39장은 꼭 구약의 39장 같고 39권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27장은 신약 27권 같은 그러한 참 무드로 이렇게 말씀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사야 66장 보면 이게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 장 아닙니까? 66장 몇 절을 보신가 하면은 22절 보게 되면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이거는 주님이 오셨을 때 또 안식일이 지켜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셨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보면은 이 안식교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지켜지는 게 성경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아 이거 보니까 분명히 우리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고 이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 골로새 한번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16절하고 17절 보겠습니다. 아 16절.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다. 앞으로 다가올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이 아니고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건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만 이것이 다시 지켜진다 이거예요. 다시 지켜진다.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이거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이것이 상관이 있었습니다. 은혜 시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성전에 앉아 계시면 옛날 주님이 그 성전에 정말 그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다스린 것처럼 똑같은 시대가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도 계속해서 와서 주님을 뵈야 된다고 스가랴에서 나옵니다. 우리 스가랴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에서. 그러니까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극이 아니하리라.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장막절이 뭡니까? 장막절이 첫날도 안식일이요 마지막 날도 안식일이요. 안식일과 새달이 다 들어있는 그 장막절. 결국 이것을 지키러 올라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뭡니까? 주님이 앉아 계시면은 다시 시대가 바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되게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은 앞으로 환란 시대하고 천년왕국 시대 될 것을 지금 지키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지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용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 받는 이것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이것만 전해야 되지만 성경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되죠. 그 앞으로 다가올 소망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잘못되는 게 뭔가 하면은 여화증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저기 몰몬교도 그렇고 그 위에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환란 때 것을 가르치니까 겁이 막 나고 말이죠. 사람들이 공포의 분위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포 분위기에서 막 그냥 집을 갖다 바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이래도 결국 안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제7이라는 것이 일곱 번째 천년을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결국 천년왕국과 영원한 참 세계에 다 이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자 지금까지 우리 성경을 우리가 쭉 봤는데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듯이 말이죠. 앞에 우리가 그림을 보듯이 앞에 전개되는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보세요. 땅이 새로 태어납니다. Regenerate. 땅이 새로 완전히 태어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1년에 네 번씩 밭을 갈아가지고 곡식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말이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냥 두 사람이 낑낑이 메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국만 해도 축복을 받으니까 모든 열매가 한국보다 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거든요. 이 땅을 잠깐 동안이지만 그러니 이 땅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어가지고 우리 영이 완전히 거듭나는 것처럼 새 사람 되는 것처럼 땅이 새 땅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땅에 계신단 말이에요. 땅에 계신다. 그리고 땅의 환경이 전부 에덴 농산처럼 탁 변화됐다. 우리 읽었죠, 성경에. 에덴이 돼버렸다. 땅이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저주들은 다 자연 속에서 다 제거되었어요. 나무들까지도 썩는 게 없어요. 나무들이 손뼉까지 칩니다. 나무들이 노래합니다. 참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 월트 디즈니의 만화에 나오는 아이들이 막 보고 기뻐하는 그거. 아이들이 보고 얼마나 만화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참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광경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말이죠. 우리들은 아담의 몸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 몸을 입고서, 새 몸이 아마 33살쯤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다닌다.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상됩니까? 쌍둥이처럼 말이죠. 똑같으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찬송실 진 사람이 그의 손과 못자국을 모아서 그를 알겠네. 못자국을 모아 그를 알겠네. 그게 뭡니까? 못자국이 없다면은 누가 예수고 누가 아닌지 모른다 이거예요. 똑같아진다. 이거는 참 성경 말씀이 보면 너무나 황송하고 죄송해. 어떻게 우리가 주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는가? 이거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 그런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은 다 깨달을 수 없지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는 초자연적인 사람인데 죽지 않는 몸이 돼가지고 천년왕국 때 사람들과 같이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같이 하고 같이 걸어 다니고 주님이 옛날 하나님이신 분이 죽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잠도 같이 주무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대화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수많은 예수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백만이 될지 수천만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사람들. 에녹은 수만 성도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수만 성도와 함께. 10,000. 수만 성도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수만이 진짜 수만인지 난 잘 모르고 수만은 수만으로 알아야죠. 이것은 분명히 성녀로 거듭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말이죠. 전혀 허구가 아니고, 허무맹이라는 것이 아닌 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의 여자들을, 아름다운 여자들 보고 반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히랍신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인들이 막 배를 끌고 가고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다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가서 그 나라를 찾아오고 있을 것이죠. 사막은 장미처럼 꾸며진다고 그랬죠. 또 세 달과 안식일이 다시 지켜진다. 역대하 8장 10절을 보면은 다시 그것이 지켜질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천년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한 모델이 열왕기상 2장부터 10장까지 그 솔로몬 왕 때 다스리는 그러한 솔로몬 왕의 명성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엄청난 참 나라가 됐고 그 나라 사람들의 수가 바다 모래 같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모래 같이 많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 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참 그러니 이것을 상상만 해도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상상할 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군대가 돼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다. 군대가 돼서 돌아온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서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일했고 충성했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 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호자와 왕이 됐으니까 보호자와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한다고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문화 비유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갔다가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남겨주는 것. 이 문화를 영어로 파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게단입니다. 영국의 무게단이죠. 근데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를 줬습니다. 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는데 문화는 똑같이 한 문화씩 줬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는 보면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에 던져버렸어요.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랬죠. 근데 문화를 숨겨둔 사람은 그렇게 저주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것만 뺏어가지고 열 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기만 했지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신약시대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게을러도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만 그냥 책망을 받고 끝나. 물론 상은 없죠. 그렇지만은 구약시대에는 벌써 율법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환란시대는 그렇지 않다.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열천의 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죠. 하지 않으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는 이런 것이 다 상황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왕이 다스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전부 원수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에 돌아오면은 문화를 남긴 만큼 천년 동안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고울들을 다스린다. 열 문화 남긴 사람은 열 고울을 다스리고 다섯 문화 남긴 사람은 다섯 고울을 분명히 다스린다고 말씀했고. 에? 참 이 엄청난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쉬지 않고 지금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인내의 말씀 비참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리고 이 너희가 받은 것을 굳게 잡아서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을 굳게 잡고 다른 것은 다 놓쳐도 그것만을 굳게 잡고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다 견뎌내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아까 봤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보면은 천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거기에 기록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아까도 본 것처럼 매년 왕들은 장막절에 주님을 만나 뵈야 된다. 여러분 장막절이 우리 달력으로 9월하고 10월 사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일곱째 달인데 말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신 그날,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은 초림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절기 세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 8장 보게 되면 말이죠.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새 언약. 우리 옛날에 공부했지만은 새 언약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뉴 카베넌트가 있어요. 뉴 카베넌트. 히브리서 8장에 나오죠. 뉴 카베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 테스타멘트가 있어요. 네? 똑같이 우리말로는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뉴 테스타멘트는 피로 된 새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주신 새 언약 뉴 카베넌트는 바로 그들이 환란을 통과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 회개할 때 천년 동안에 그들이 새로 받을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옛날 히브리서 공부할 때 봤지만 8장 이게 전부 천년왕국과 관련된 거죠.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요.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날들입니다. 날이 아니고 날은 그 날은 심판날이고 날들은 그 이후에 오는 천연왕국이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보면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and with the House of Judah 그랬습니다. Covenant, Covenant,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것은 나와 너희와 맺은 피로 된 새 언약이 읽을 때는 New Testament 그랬습니다. 9절 보면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그건 뭐죠? 가나안 땅 가는 거죠. 그 언약과 같지 않다는 얘기죠.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거 이방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아들들이라고 전 안 써요. 내 백성이 되리라. 에?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에? 축복입니다. 그들은. 아,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뭐 요한도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아, 또 바울도 유대인이고 말이죠.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도 똑같지요. 첫째 그들은 첫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게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전도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딱 와 계시니까 다 알게 되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해야 될 겁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로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날 가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가는 자라.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쓴 말씀이기 때문에요.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렇고 환란에 넘어갈 사람도 있거든요. 환란에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읽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만 위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환란과 천년왕국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쓴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적용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대에서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하고 몸이 건강하고요. 물질이 많고 집이 좋고 뭐 참 모든 게 다 갖춰졌다 그래도 우리 시편 39편 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헛될 뿐이다. 천년왕국에 가장 못한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형편은 언제 옵니까? 천년왕국 때 오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항상 기쁠 거니 얼마나 좋겠어. 찌뿌두둥한 것도 없고 요즘엔 날만 흐리면 몸이 찌뿌두둥한데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항상 기쁘고 충만하고 그냥 항상 생글생글 웃을 거니까 아마 그래서 얼굴이 똑같다는지도 몰라. 예? 사람들이 얼굴이 뭐 그러잖아요. 40 이후부터는 자기 얼굴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예? 옛날에 보니까 어느 선교사 둘이 멕시코 가서 선교했는데 미국 분들인데 여자분들인데 나중에 30년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사진 보니까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얼굴이 똑같이 변했더라고. 똑같은 주님을 모시고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이 하니까 한 30년 살다 보니까 얼굴이 닮아지더라고. 부부도 닮아지지 않습니까? 부부가 다 금실이 좋으면 얼굴이 닮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참 주님께서는 이제 초림때 그 모습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참 야생동물도 더 이상 사람에게 위험이 되지 않고 자연도 태풍도 이 태풍 같은 뭐 해일 같은 화상 폭발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재앙을 주지도 않고 지상에는 천년 동안 정말 에덴 같은 그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 여러분 다 같이 이사야서 3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도 그때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양로원 다닐 때 아주 이걸 읽어주면 그렇게 노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35장 보면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이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들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연약한 손들의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전름마리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가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처소에는 갈대와 골풀들로 잡초가 자라리라. 한 대로가 거기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